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콩과 식물인 땅비사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땅비사리는 야산 산기슭이나 양지바른 숲속에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식물 중에 하나이고 땅에 붙어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자주 다니는 산길이나 등산로 주변과 밭둑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산지와 연결되어 있는 하천변에서도 잘 서식합니다. 간혹 도심과 공원 등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으니 눈여겨보시다가 약재로 이용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특징은 키높이가 1m 정도까지 자라고 줄기는 가늘며 땅 위를 덮듯이 작은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잎은 타원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4, 5월에 길이 2cm 크기의 분홍색이나 연보라색의 꽃이 아름답게 피게 됩니다. 잎이 마치 아카시나무나 쌀이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꽃은 관상용이나 또는 약재로 많이 이용하며 개화를 시작하면 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시골에서는 중요한 밀원 식물로서 양봉업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성미는 차고 맛은 콩비린 냄새가 나면서 몹시 쓴편에 속하며 폐와 심장신에 작용합니다. 땅비사리 유효 성분으로는 메트린과 옥시마트린, 몇 종의 독성을 지닌 알카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고 플라본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효과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몇 종의 피오이드 수용 제작용 등으로 다양한 약리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좋다는 이소플라본 계통의 화합물인 제니스테인 등이 함유되어 있어 특히 갱년기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약리실험에서는 심장의 수축력을 증강시키고 면역력 항진 개선과 백혈구 상승작용, 항암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항균 및 살충효과로 항바이러스 작용과 내성균주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땅비사리는 청열해독 작용이 매우 좋기 때문에 몸 안에 사기의 독을 없애고자 할 때 긴요하게 사용하기도 하며 폐를 보호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의 열과 염증을 삭혀주는 작용이 강해서 세균성 감염 증상을 잘 치료할 수가 있고 폐렴과 폐결핵에 긴요한 약재로 쓰입니다. 최근 대학 논문 자료에는 후두암과 폐암 세포주를 측정한 결과에서 항증식 효과와 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암세포 사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후두암과 폐암에는 뿌리를 주기적으로 다려 먹으면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악성 종양의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후두가 안 좋거나 장기적인 흡연으로 인해 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려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후두암 치료에 쓰이는 약초들로는 대표적으로 황기 인삼 백작약, 땅기 감초 개지, 대조 백출, 진피 장수버섯 등이 후두암 치료에 적용됩니다. 이 중 장수버섯은 후두암과 구피암에 대해서 각각 71%와 77%의 생존 억제율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다음으로 땅비사리는 실험에서 아편 성분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천연진통 마취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우울 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며 피오이드 작용으로 행복감과 관련이 있어 정신이상적 환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민간과 한방에서는 수면장애로 오는 불면증을 해소시키고 아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관절염과 신경통, 허리통증 등의 뿌리를 처방약으로 사용합니다. 불면증과 통증 치료에는 땅비사리 말린 뿌리 또는 사위질방 줄기를 5에서 10g 정도의 감초를 넣고 달여서 하루 두세 잔씩 먹으면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뿌리에는 옥시마트린과 메트린 등의 독성이 작용하니 용량을 잘 지키시고 과다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서는 병독성 간염과 만성기관지염 심장박동 이상, 급성편도선염 환자 치료에 대해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장 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목구멍이 부어오르는 인후염에 쓰이며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에 효과가 있어 치주질환의 활용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 땅비사리는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시켰으며 관련 유전자의 발현 억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비만 천연물소재 탐구의 기초자료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땅비사리 전초에는 항균 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몸이 부어오르는 부종을 줄일 수가 있고 결막염과 피부병, 식중독 유발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으로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연쇄상구균의 감염성 질환인 성홍열의 뿌리를 다려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옛꽃의 내용에는 살재충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기생충을 없애는 데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용으로는 꽃을 포함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뿌리를 산두근이라 해서 주 약재로 사용합니다. 땅비사리는 말린 뿌리를 기준으로 보통은 5에서 10g을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피부병에는 말린 줄기나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그 물로 씻어주면 곧잘 낫게 됩니다. 땅비사리에는 몇 종의 알카로이드 독성이 작용해 과다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니 꼭 필요시에만 적정량씩 달여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매우 차갑기 때문에 맥박이 약한 사람과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은 대추를 첨가해서 먹으면 되고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이 따르면 즉각 복용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